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놓으시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자, 오늘은요. 저음 소리 완전 정복이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색소폰을 이제 부시다 보면 저음 쪽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. 근데 이 저음이라는 소리는 사실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되거든요. 근데 우리가 저음 연습을 많이 하지 않고 중음이나 또는 고음 쪽에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음 쪽의 소리를 잘 못 내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. 근데 이 저음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은 파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음은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 완벽하게 정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첫 번째는 요 위치아가 정확하게 패치를 누른 상태에서 아랫입술이 리드에 닿아져 있는 상태만 가지고 소리를 빵 내면 저음 소리가 잘 나요. 그냥 위아래로 깨물어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위에 치아는 눌러놓은 상태에서 아랫입술은 살짝만 알아가지고 대기만 하고 그리고 소리 자체를 이 위치아를 기준으로 해서 소리를 빰 내면 저음 소리가 아주 편안하게 납니다. 근데 우리가 저음 소리를 낼 때 왜 소리가 안 나냐면 이 위치아가 떨어졌거나 또는 아랫입술까지 같이 깨물거나 이러면 저음 소리가 잘 안 날 수가 있습니다. 소리가 나도 되게 답답한 소리가 나는 거죠. 그래서 저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위치아랑 이렇게 했는데도 소리가 잘 안 나. 그럼 여기서 또 두 가지로 갈려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리드가 너무 두껍거나 또는 리드가 너무 얇거나 그 리드에 대한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. 또 뭐냐면 리드가 너무 얇아요. 리드가 얇다는 것은 리드가 조금 내가 낼 수 있는 호흡에 비해서 리드가 약하다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들러붙어서 저음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. 거꾸로 내가 낼 수 있는 호흡에 비해서 이 리드가 너무 센 거예요. 그렇게 돼가지고 저음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대부분 요 문제에서 거의 많이 해결이 되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아니다. 그럼 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물론 뭐 피스에 대한 문제, 내가 너무나 내기 힘든 피스를 써서 저음 소리가 안 날 수도 있고 주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짚어보고 나서 저음 소리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레슨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봐서 내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가 저음에 대한 스트레스, 내가 저음을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위치아 눌러놓은 상태에서 아랫입술은 살짝만 대고 오한 상태에서 소리를 내주시는 거, 두 번째는 리드가 얇은가 두꺼운가를 내가 파악을 해서 리드를 바꿔보면서 그 저음 소리를 해결해 보실 수 있는 방법,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서 연습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실력의 색소폰 연주가 되실 겁니다.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, 좋아요 버튼 꼭 눌러놓으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